안녕하십니까.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여기가. 옆에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여기 또 뭘 지으려고 해요. 아, 몰랐나? 그러니까 나는 뭘 찍고 싶은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도 영상을 계속 찍었던 것들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재밌어하는 것들만 찍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콘텐츠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몇 년 동안 이용한 물건들, 아니면은 뭐 제가 아끼는 물건들, 소장품, 애장품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면은 재밌겠다라고 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수 있고 해서 이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우치나 스토프 첫 번째 소개해드릴 물건은 제가 타고 있는 할리 데이비슨 스포스터입니다. 2005년식 캐브 모델을 타고 있고, 제가 이 스포스터를 사게 된 이유는 주변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보면은 난 몇 살 때부터 탔다, 난 뭐 중학교 때부터 탔다, 고등학교 때 탔다 이랬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안 탔습니다. 네, 성인이 돼서 오토바이를 탔어요. 성인이 돼서 첫 번째로 산 오토바이가 중국에서 만든 잭팟 125cc라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할리를 사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없잖아요. 제가 20살이 갓 됐고 막 찾아봤죠.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하다가 아메리칸 스트릿 커스텀 바이크 이런 키워드를 계속 검색을 했어요. 가격이 그때 당시에 한 100만원대?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는 타고 싶고 근데 할리는 비싸고, 그래서 잭팟 125cc 딱 바이크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는 진짜 내가 제일 멋있네 세상에서. 길에서 진짜 할리를 마주쳐도 안 쳐다봤어요. 앞에만 보고 가고 그런 자뻑에 취해서 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바이크를 타고 또 지나서 그 다음 타게 된 모델이 그 혼다의 스티드 모델이었어요. 400cc. 네, 그것도 이제 좀 바버 스타일로 커스텀 된 바이크를 이제 사서 그것도 좀 한 몇 년 동안 탔었어요. 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타다 보면은 그 내가 계속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드림 바이크, 나는 할리를 탈 것이다. 할리를 타보지도 않았지만 단지 사진으로만 봐서 얼마나 느낌이 다를까, 당기면 얼마나 잘 나갈까, 잘 나가는 건 사실 상관이 없는데 고동감은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이크를 타다가 결국에는 3년 전, 4년 전에 지금의 바이크를 딱 구매를 하게 됐고, 저는 이 바이크를 사기 전에도 계속 그 서칭이나 아니면은 이 차퍼에 대해서 계속 찾아봤어요. 멋있는 사진들도 계속 모으고, 아, 난 언젠가 이런 바이크를 탈 거야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딱 구매를 하게 됐죠. 첫 구매를 제가 이제 할리 데이비슨 카페에서 들어가서 이제 매물을 막 찾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커스텀이 된 바이크는 없었어요. 네, 그래도 피너 탱크가 달려 있었고, 지금의 탱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모양은 초퍼의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물이 대구에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연락을 해서 다음날 바로 대구로 가서 이제 바이크를 확인을 했죠. 이 전 주인분이 큰 바이크가 한 대 있으셨고 옆에 이제 조그맣게 구석에 전 녀석이 찌그러져 있었죠. 그때 느낌에 딱 그랬어요. 아예 별로 안 탔겠다. 왜냐면은 그 전 주인분이 덩치가 되게 좀 크셨고 키도 크셨고, 그래서 큰 바이크가 있었고 메인 바이크가 있었고 이제 옆에 서브로 이제 뭔가 이제 만들어볼, 차퍼 식으로 만들어볼 그 시도를 했다가 아 뭔가 딱 벽에 부딪혀서 내놓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뭐 시동도 걸어보고 테스트 주행도 해봤거든요.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부드럽게 잘 나가고, 근데 그 느낌이 몰랐죠 사실. 그때 처음 타본 거니까 할리를,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캐브의 말발굽 박자도 그때 딱 듣고 처음으로 바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죠. 솔직히 처음에도 멋있었어요. 처음에도 다 이제 대충 이렇게 어떤 모양을 이제 갖춰 놓으셔서 멋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 수백 수만 장의 그런 초퍼 사진을 봤잖아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커스텀을 진행을 해 나갔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지금의 딱 원하는 바이크가 딱 돼서 계속 꾸준히 타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커스텀을 했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이크입니다. 네. 많이 보셨죠? 앞쪽부터 갈게요. 네. 이제 가져와서 제가 커스텀을 한 거는 라이트 부분. 처음에 이 라이트가 아니었어요. 그냥 동그란 라이트였는데 제가 다 이거를 찾아서 구매를 하고 커스텀을 하시는 분한테 찾아갔어요. 뒤쪽에 이 지지하는 브라켓을 제작했었어요. 이거를 제작해서 라이트를 달게 됐었고, 왜냐면은 이런 라이트들은 그 지지하는 부분 브라켓이 튼튼해야지 할리는 이 진동감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부러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 부분을 제작을 했었고, 핸들바
또 바꿨어요. 핸들바도 이거는 제 로망이었어요. 이 핸들바는 이 Z바라고 하죠. 처음에는 이 바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일자로 돼서 좀 더 팔이 올라가는 반만세 포지션의 그런 핸들바였었는데 좀 아쉬운 건 이 핸들바로 하고 팔 포지션이 조금 내려가긴 했어요. 그래서 좀 어중간한 상태인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진짜로 해보고 싶어서 이 핸들바를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못 달았는데도 계속 그냥 눈을 보고 방에 매달아 놓고 막 계속 보고 했었는데 이 핸들바를 같이 그때 달았고 건설 작업은 원래 돼 있었어요. 네, 이 건설 작업은 그 전 주인분이 같이 해 놓으셨던 거고 당시에 같이 바꿨던 것들이 라이저를 바꿨던 것 같아요. 그때 이게 몇 인치인지는 지금 솔직히 다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궁금하시면 제가 댓글 달아주시면은 달아드릴게요. 이게 재보면 되겠죠? 몇 인치 몇 인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 했었고 이런 작업도 다 이걸 간소화시켜서 밑으로 내려놨잖아요. 이걸 이제 해놓으셔가지고 이 부분 좀 쉽게 이제 갈 수 있었고 탱크도 제가 이제 도색이 안 된 탱크 구매해서 이거는 사실 이 제 바이크 중에 지금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도색을 되게 싸게 했어요. 사실 저한테 도색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되냐? 된다 라고 해서 좀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서 사실 저한테 중요한 건 이 모양이었거든요. 이게 딱 저 제 바이크에 원하는 그래서 그 모양이랑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차대랑 탱크의 높이 그게 안 맞았어요. 사실 이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연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제작을 했고 그대로 꽂으면 얘가 이쪽으로 와서 꽂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게 정상이긴 한데 사실 위로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름도 덜 들어가고 고충이 있지만 사실 지금 이 탱크가 되게 작아요. 몇 리터인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거의 탱크가 한번 풀로 채우면 7, 80kg밖에 못 갑니다. 잔 거의 뜰 때는 항상 제가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다시피 그 기름통을 메고 다녀요. 통을 메고 다니는데 아니면 요즘은 다 그 주유소가 많아가지고 사실 그냥 주유소 많이 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거는 제작을 하게 됐고 시트 처음에 이런 킹앤킹 시트가 아니었어요. 뒤에 그 CC바도 그렇고 CC바는 제가 이제 제작이 된 거를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었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시트 전문으로 커스텀을 하시는 업체에 이제 커스텀 의뢰를 해서 그때도 강원도에 살았었는데 직접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앉아보고 제작한 그 시트예요. 이 시트도 저는 이 로망이 있었어요. 로망이 많죠? 다 빈티지하게 변했는데 얼마 전에 이게 딱 찢어졌어. 햇빛을 너무 받아가지고 이쪽이 딱 갈라졌어요. 이 부분은 사실 그냥 타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 커스텀을 할 당시에 이게 다 AS가 다 된다고 제 기억에 완전 오프시즌에 들어가면은 문의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떼서 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은 방향지시 등이나 아니면은 뭐 브레이크 등 같은 것도 제가 직접 찾아보고 구매를 해서 그 커스텀을 했고 리어 쇼크이 원래는 순정 쇼크이 들어가 있었는데 아 그때 당시에 왜 이걸 바꾸게 됐냐면 11인치였나 제가 끼고 있던 게 근데 좀 더 낮추려고 했어요. 왜냐면 뒤쪽 핸들을 좀 더 잘라서 짧게 했는데 너무 바퀴랑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낮추고 싶어서 쇼크를 좀 길이를 낮추려고 그거를 또 구매를 해서 사실 그거 를 끼나 저걸 끼나 상관이 없다고 그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그 분이 제작을 한 건데 저게 이제 하나가 이렇게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걸 끼나 상관이 없다. 아 그러면 뭐 그거 껴주세요 이래가지고 끼게 됐어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다 이제 검정색이라서 그냥 그때는 막 아 좀 더 뭐 리지드 프레임 같네 라고 해서 하면서 장난으로 이제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런 그 보이는 거 빼고는 사실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방트턱 같은데 진짜 완전 그냥 온몸으로 다 충격이 전해지는 그래서 엉덩이를 띄고 이제 방트턱을 탁 이렇게 타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리지드 쇼까지 했고 포크 연장도 했어요. 포크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보면 되게 짧겠죠.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이게 더 내려와야 돼. 이것도 몇 인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해보면 알겠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것도 제일 긴 걸로 이제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쭉 더 뽑아지게 네, 포크 연장을 했고 앞쪽에 그 프론트 핸다 같은 경우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해서 비 오는 날 이제 장난 아니죠. 이게 제거를 하면은 바퀴가 이제 굴러가면서 그 밑에 물을 얼굴로 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애비랑 캠핑 갈 때 이걸 혹시나 해서 이걸 좀 가려줄까 해서 이거를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네, 저거는 안 해셔도 될 것 같고 멋이 있으려면은 그런 부분은 감수를 해야죠. 네, 사실 지금 멋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스텝 부분에서 업스텝을 찾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예, 초퍼 사진을 좀 보시고 찾아본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건데 이제 업스텝을 해야지 이제 자세가 납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그 초퍼들 보면은 업스텝 해 있는 그런 초퍼들이 굉장히 탔을 때 느낌이 되게 멋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미드 스텝이었어요. 딱 이제 가져왔을 때 미드 스텝이었는데 이거를 키스 커스텀 샵들에 문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잘 안 나가니까 이거를 잘 주문 안 하시나 봐요. 되게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업스텝 제작을 아 진짜 하고 싶은데 막 진짜 계속 연락했어요. 그러니까 몇 달 기다리면 알겠다 라고 하고 저는 지금 당장 하고 싶으니까 찾아봤죠. 인터넷을 막 찾아보다가 중고로 파는 것들은 이미 다 팔렸고 최종 정착지는 알리였어. 알리로 가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킷이 파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목적으로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사서 딱 달았죠. 근데 업스텝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몇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게 단점이 그냥 단순히 발 포지션을 올린 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이쪽에서 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발을 대는 건데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은 뭐겠어요. 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죠. 브레이크를 발이 이렇게 걸쳐 있으면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을 수 있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려면 얘를 내려서 이렇게 밟아야 돼.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속도를 많이 안 내요. 100 밟는 게 손에 꼽을 정도로 저는 되게 천천히 달리는데 그래서 손 브레이크로 잡아도 되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네 업스텝을 선택했고 이제 반대쪽에 기어 부분도 얘는 다행히 각도가 조절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돼야겠죠. 이 업스텝 킷을 정상적으로 낀다고 해도 얘가 이제 각도가 조절이 돼야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풀어서 각도를 조절을 했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업스텝 그 킷을 정상적으로 제작을 해서 달고 타는 거겠지만 진짜 나는 막 하고 싶은데 미칠 것 같아 타고 싶은데 근데 막 안 해줘 그러면은 이제 알리 가셔서 저 검색하셔서 딱 사면 되고 자 이렇습니다. 대충 이렇게 다 봤고 일단 제가 여기서 좀 더 커스텀을 하고 싶은 부분은 탱크와 핸들바예요. 다른 탱크와 핸들바를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좀 여건이 된다면 저는 즉시 커스텀 의뢰와 이제 제작을 할 생각이고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제가 이제 여기 그 시골에 살고 있고 주변에 이 할리 데이비슨을 수리를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제 봐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딱 나에게 맞는 바이크다. 딱 여기서 타기 좋다. 고장도 잘 안 나고 고장 났을 때 뭐 단순한 것들이고 이 바이크를 타야겠다 평생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사실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어느 정도 타다 보니까 조금 더 오래된 바이크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고 그걸 탔을 때의 또 느낌 내 걸로 또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내가 단순히 사서 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80년대 70년대 이런 바이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바이크를 내가 가졌을 때 그 느낌을 살려낼 수 있는 게 또 되게 큰 재미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크를 달리는 게 좋아서 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바이크는 사실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바이크를 탔을 때 바이크에 어울리는 옷을 좋아하고 내 스타일에 맞춰서 그렇게 타는 게 좋아서 저 바이크를 또 선택을 한 거고 저 바이크를 탈 때만큼은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스타일링을 해요. 이 어울리는 스타일을 입고 어울리는 행동, 걸음걸이, 말투 표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타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그 또 바이크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또 어떤 사람들이 탈까 이런 것들도 사실 계속 검색을 해보고 다른 바이크들도 계속 검색하고 그러다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것들은 좀 더 오래된 바이크를 내가 탔을 때 그때 당시의 감성을 또 내가 살릴 수 있을까? 내가 그때 또 녹아들면 어떤 맛이 날까? 라는 것들이 되게 갑자기 급으로 와가지고 근데 지금 바꾼다는 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바꾸죠. 자기 바이크에 자부심 그런 걸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지면 그게 바이크에 전달이 되고 그게 자기의 개성이 묻어나서 좀 더 개성이 많은 바이크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초퍼 문화도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초퍼다 이건 초퍼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크를 사서 내가 커스텀 하고 싶은 어떤 부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몇 날 며칠 뭐 몇 주 몇 달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 바이크 부품에 대해서 서칭을 하고 어렵
어렵게 그 바이크 부품을 구매를 하고 그거를 이제 뭐 자기가 못해 그래서 어디 샵에 가서 이걸 달아주세요 그런 과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는 그게 초퍼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진짜 힘들겠고 해서 그 과정을 겪었다면 그렇게 하면서 계속 깊이 문화를 알아가고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그런 사람과 단지 그냥 구매해서 그냥 타는 사람과 저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거고 얘는 그런 노력과 그런 감성과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돈만 돈은 많지만 감성이 없다면 사실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어떤 바이크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바이크를 타도 바이크에 애정을 주고 아, 이 바이크만큼 진짜 적어도 국내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진짜 완전 내 바이크다. 그리고 바이크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에서 패션이나 아니면 바이크에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내 걸로 만들어서 타고 다니면 그게 더 훨씬 더 멋있고 작년에 이제 제가 좀 바이크 타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있어. 바이크는 내 스타일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인가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거나 그런 걸 들으면 진짜 와 리스펙이다. 나랑 뭐 다른 기종을 타고 다른 뭐 스타일이지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었고 따라하는 거는 좋아요. 저도 많이 따라했고 지금도 따라하고 있고 그치만 날과 다른 점은 따라하면서 제 스타일이 있어요. 계속 따라하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막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계속 뭔가 시도하다 보면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딱 막 캐치하고 딱 봤을 때 느낌이에요. 사실 이게 딱 봤을 때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느낌이 달라져요. 느낌이 그런 부분들을 아셨으면은 더 멋있고 더 재밌고 더 행복하게 이런 문화들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나부랭이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이크를 제 첫 번째 물건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좋아해서 산 것들 내가 계속 꾸준하게 이용하는 것들 애정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찍어나갈 생각이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바이크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아니고 옷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아니고 취미로 이런 문화들을 사랑하고 즐기는 그냥 한 사람이니까 평범한 너무 딥하게 그냥 보지 말아주시고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